자, 첫 번째 이슈로는 2월 수출 실적과 우리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어서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통상 이렇게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증시도 그에 연동돼서 잘 올라간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시장 흐름을 보면 사실 이거를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제가 변동성 장세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구원투수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매우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하면서 적어도 주식이 되든 기타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을 만한 실물 경제의 회복이 따라오는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업의 실적은 조금씩 개선이 되었고 각 정부와 각 국가가 보일 수 있는 수출 실적 또한 개선이 되었던 거죠. 덕분에 지난 2월 기준으로 수출 실적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요. 총 448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총 15개 주요 품목 중에 11개 품목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이오 헬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 헬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되든 바이오가 되든 의료 산업이 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이 큰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월 수출 증가 품목 중에 가장 높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 자동차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나 가전 등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섬유라든지 석유 제품 품목은 여전히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사실 의료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쪽보다는 의료산업이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관련해서는 가장 높고요. EU나 미국보다는 대중 수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별 기준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점. 다르게 표현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걸 가장 먼저 이겨내고 있는 게 역시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0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최근 며칠 동안 시장 조정이 있을 때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임플란트 5개 회사를 지금은 위협을 하고 있죠. 올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세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옴과 동시에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와 강한 영업망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 실적 개선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다면 역시 같은 섹터에 있는 덴티움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기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현대나 기아차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앞으로 수출 실적은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실물 경제의 회복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금융 경제의 상승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수출 호조를 보인 데 대한 그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하냐. 중국으로의 그 수출이 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뭐 덴티움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하셨고요. 또 아이오닉5 유럽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간 현대차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설명하셨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럼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2평선을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대략 7만 2천 원 정도에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점유율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성 또한 충분히 대두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략 10만 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0만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이 지금 구간에서부터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양회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내일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내수 소비 촉진 정책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워낙에 큰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 텐데 관련해서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 있을 것이고 또 엔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도 사실 그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기준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죠.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40%가 안 돼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어가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타 정부 지출이나 민간 투자 그리고 순수출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또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수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점, 민간 소비를 어떻게 확대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수가 크게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구매력은 가지고 있죠. 인구가 충분하다는 것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 현저하게 약합니다.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부가 많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소비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기타 중산층이 현저하게 없죠. 그래서 이들이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이들의 소비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양회에서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관련해서는 역시 화장품, 대표적인 게 한국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들썩이는 것이 시진핑 방안이 되든 중국과의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화장품주들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대략 12,0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타 엔터 쪽에서는 초록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폭 조정은 나오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3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두 종목과 기타 화장품이나 엔터 쪽은 단기적인 반등과 단기적인 상승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스웰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기업 또한 이번 양회 때 한 번 정도는 주가가 들썩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뭐 중국 관련한 전통적인 그러한 소비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주가 있겠죠. 화장품주로 한국 화장품 12,0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주어지겠다 설명하셨고요. 엔터주도 역시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초록뱀 지금 2,300원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엔터주,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또 매매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